KB에서 네, 신한도 공모주 이벤트를 하는데요. 신한은 4월 달에 청약 가능한 종목이 HD 현대 마린 솔루션밖에 없죠. 네, 그때 청약하면은 추첨을 통해서 1만 원 주식 쿠폰을 준다고 그러는데, 네, 이 이벤트죠. 네, 4월 16일부터 26일까지고요. 현대 마린 솔루션 청약 일자랑 네, 겹치죠. 딱 그때 겹치는 거 마케팅 동의 하셔야 되고, 이벤트 신청과 청약 순서는 무관하고, 대신 당첨 인원이 얼마 안 됩니다. 2,000명밖에 안 되죠. 1만 원 주식 상품권을 준다는 거고요. 신한투자증권을 선택하고 신한솔 가입한 고객은 당첨 확률이 3배인데, 뭐 대부분이 다 가입을 했을 테고 별 의미는 없고, 5월 22일 지급이고 6월 21일까지 사용해야 되고요. 참고로 현대 HD 마린 솔루션이죠. HD 현대 마린 솔루션인데, 네, 26일 청약입니다. 만약 이 공모가 취소가 된다 그러면 신한 이벤트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요. 2,000명 1만 원씩이니까 2천만 원이네요. 네, 1만 명이 신한에 청약한다 그러면 신한은 네, 순익분기점이 네, 1만 명이고요. 네, 공모가 밴드가 네, 83,400원까지죠. 그러다 보니까 뭐 1만 원이 크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비슷한 수량이라 그러면은 뭐 균등배정 비슷한 수량이라면 신한에 청약하는 게 유리할 테고, 당첨 확률이 극히 낮을 거고요. 한 5%, 10%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네, 보여집니다. 뭐, 그러다 혹시나 모르니까 뭐, 신한 청약하는 분들은, 네, 이벤트 신청하는 거 잊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네, 순서 상관없습니다. 네, 고맙습니다.